반드시 영광에서 햇빛과 바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도시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군에 군정의 소임을 맡겨주신 이대한 우리 영광군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우리 영광군민들이 주신 말씀 중에 민생을 살펴라, 지역경제를 살펴라 하신 말씀들 바로 듣고 영광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내내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당, 우리 시도당에서 나온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영광의 지지자 여러분들, 우리 영광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전이었는데 성공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진보당의 인해 전술에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뭐 선거에는 고전한 것은 없는데 그 인적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힘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여론이 상당으로 네, 예. 그러면은 민심을 이제 통합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통합하실 건지. 우리 또 후보들의 좋은 점들은 받아들이고 한 분 한 분 또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지역을 우선 통합하는데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신 거 어디죠? 지역이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민생과 지역 경제를 이렇게 세우는데 최우선으로 두고 싶습니다.